나 저도 뭐할 말이 많지만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후보가 위키트리아 소셜미디어 대응 계약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정화 의원 질의에 대해서 경영진의 입장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연구 용역입니까? 연구 결과 저희가 아니, 연구 용역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연구만의 용역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2조 1항에 보면 소셜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뉴스미디어 콘텐츠 전략 및 올림픽 대통령 선거 등 대형 방송 이벤트와 관련한 MBC 뉴스의 소셜미디어 대응 전략 자문. 2조 1항에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시죠. 여기 제2조 용역 업무 범위 보면 제4조 PPT 보시면 아니 제4조 앞에 PPT 예, 4조 제 여기 4조 제일 밑에 빨간 거 보면 제2조 1항의 전략 자문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이 부분은 격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 용역의 본질은 다른데 있는 거예요. 다른데 여기 뭐 뉴스 소셜미디어에 그 아까 얘기한 전사적 뭐 콘텐츠 뭐 올림픽 이벤트 관련한 이런 뭐 대응은 격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용역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1 그 파업이라는 얘기는 좀 결과가 그만하시죠.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171 파업은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노조 파업을 비방하는 글을 확산시켜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1500명, 제가 당시에 정확한 직원들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1500명 가운데서 1100명 정도가 파업에 나갔다면, 거의 회사가 마비될 정도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상황이었습니다. 10초 내로.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도 대응을 해야 되고, 항상 보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알리려는 거예요? 대선 무엇을? 방송은 MBC, 이런 아니 지금 식으로 중얼중얼 홍보를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무얼 홍보한다는 그런 겁니까? 홍보를 할 인력조차도 마땅치 않고, 아니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예요. 홍보를 할수 있는 매체예요. 근데 이런 이 용역회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여길 통해서 MBC 홍보를 해요? MBC라는 그런 대형 매체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에서 대형 매체의 3분의 2가 파업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닫기 일보 직전의 그래도 상황이었습니다. MBC에 몇명 남은 분이 그 역할 여기 용역회사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기에는 노조에 이런 거를 확산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댓글 부대랑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댓글 하겠다는 게? 부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 이걸 효과적으로 다른 매체들의 확산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 공훈이 대표 직접 만나셨어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말 하셨어요? 무슨 말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그러니까 않지만 공훈이 대표가 만나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왜 해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상호 두 그러니까 회사 간에 어느 조건이 안 맞지 맞아갖고 않았는데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공 대표가 답변하셔야 할그 사안이라고 부분 공 생각합니다. 대표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한 요구는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여론을 확산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건 할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는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저는 저의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김행 대표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했습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MBC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를 상의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회사의 역량이 뭐예요? 회사의 역량은 회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것은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있었고 아니 그런 요청을 하면 그 계약하는 회사 2억 5천이나 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 회사가 마비될 정도에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니 MBC가 그 상황을 타개를 못한데 이런 작은 융용협회에서 그 상황을 타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회사라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계약 내용이 뭐고 저희의,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여론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정말 답답한 얘기만 계속하고 계세요. 이 회사가 뭐 무슨 계약을 해서 무슨 역할을 해서 지금 MBC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지를 물었는데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최소한 1,000명이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 형성을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 회사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해요? 2억 5천씩이나 주고? 저희는 아니 MBC 그 본부장한테 돈을 그렇게 씁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그냥 2억 5천을 그냥 이 회사에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저희 자체 내부에서도 됐고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직감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답변은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사퇴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은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가지만 짧게.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MBC의 보도자료를 홍보해 달라는 요청은 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아니, MBC 하셨습니까? 쪽에서 MBC 쪽에서 요청한 것은 저희의 악의적인 MBC에 대해서 악의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니요. MBC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반복적으로 하셔서 아는데 지금 핵심이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MBC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느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 아니, 계정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 대표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약에 그러니까 계약을 그거는 논의했을 뿐입니다. 포괄적 위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 분의 판단에 맡겨두겠습니다. 신상범 위원님?